라고 하면은 전부 사내, 남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시경에 보면 사녀라는 말, 사내 계집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요. 사녀라고. 근데 사녀라고 하는 거는 남자라면 뭘 움직이? 다 도끼를 지는 놈들이에요. 왜? 옛날에는 모든 국가라는 게 춘추 전국 시대가 이게 전부 전쟁 국가들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들이에요. 성읍 국가라고 하는 게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전쟁 국가들이에요. 내가 가서도 얘기했지만 인간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불행해요. 사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뭐 로만스도 떠오르고 시도 오르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이게 모조리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시기에 불과해요. 인간들은 왜 그렇게 몰지각하게 서로 싸우고 죽으려고만 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아름다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 중에서 인간만이 인턴 이상이 나다 그래. 인간만이 서로 같은 종끼리 잡아주기는 특이한 이 저주받은 종자예요, 이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상으로 볼 적에 이렇게 형편없는 종자가 없어. 어느 놈들이 그렇게 인턴 이상 자기 종족 간에 서로 차차차차 뜯어먹고 그런 놈들이 별로 없다고. 근데 이 인간만이 하여튼 문명이라고 하는 건 거의 전쟁의 역사라고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옛날에 선비라고 하는 것은 도끼를 잡는 즉 뭐냐면 선비라고 이 공자 시대에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선비가 아니에요. 이건 요새 말로 하면은 군인에 가까운 거예요. 선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무를 겸비해야 됩니다. 우선 공자가 말했을 때 학이라고 했을 때 이 학이라고 했을 때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유계라고 그래요. 유계. 육예라고 그래요. 유계. 유계라는 게 뭐예요? 예? 예약, 사오, 서수라고 그러거든요. 예약, 사오, 서, 수. 예라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예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는 것도 예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는 것도 예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예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가 없이는 우리가 이 건물을 들어올 때도 예가 있어야 되고 나갈 때도 예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예가 있어야 다 예가 있어야 돼요. 자오지가 예라는 건 사회의 질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예라는 것만 가지고 인간이 못 살아요. 예라는 것은 인간을 분별시키고 차별화시키고 질서 지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가진 못 써요. 그래서 예라는 건 반드시 악을 동반했다고 말해요, 옛날에. 악이라는 것은 인간을 화합하고, 인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인간을 동질적으로 만들어. 예기 악기라는 책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자는 위하고, 악자는 위동이라. 예라고 하는 것은 다름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과 나와의 예는 뭐죠? 여러분들과 나는 분명히 달라요. 나는 강의자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격한 우리가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음악을 하고 같이 춤을 추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뭐 디스코텍 가서 같이 춤을 춘다면 다 같아지는 거죠. 예와 악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상보적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 예와 악이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문명의 아주 기관으로 생각한 거예요. 선비들이라는 과거에 사라고 하는 것은 예악. 이것이 이게 문 지금 생각하는 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오는 뭐예요? 사라는 게 뭐죠? 활 쏘는 거예요. 오라는 게 이게 뭐냐? 말 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면 말 타고 활 쏘고 뭐 아주 호동왕자 뭐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고 이것은 당대 공자 시대의 춘추 전국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때 모든 전쟁 국가는 뭐냐면은 전차전이에요. 전차전. 전차. 이게 승이에요. 승. 아시겠어요? 수레. 수레를 타는데 그래서
나라를 셀 적에도 맹자에 보면 반드시 양요왕을 처음 말해서 백승지가 백승지국, 천승지국, 만승지국 쭉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반드시 수레로 따졌어요, 국력을. 한 승이면은 마차가 뭐냐면 말이 네 마리가 달려요. 하나에.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이 마차가 사두 마차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서 가는 수레거든요. 이렇게 서서 가는 수레인데 여기에 말이죠. 앞에 모리가 하나 타요, 모리가. 예? 그게 어예요, 어. 그리고 양옆으로 활 쏘는 사람이 타요. 세 사람이 탄다고, 대개 전차에.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공자 시대에는 뭐냐면 이게 전차정 중심이에요. 보병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보병전이 아니었어요. 보병이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전쟁에 기술이 있어야 돼. 이 장교들이라고. 아시겠죠? 보병은 졸병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사졸이라는 말을 쓰죠. 사졸. 지금도. 예? 사라는 게 장교, 이게 예약 사호 서수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가 있고, 뭐냐 하면은, 이것은 뭐야? 요새 말하면 무적인 거죠. 예약, 사어라고 하면 예약은 문에 해당되는 거고, 사어는 전차전을 수행하는 문관, 무인적인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공자 시대만 해도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청 무슨 관리하고 소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군인은 곧 중앙청 관리가 되고 관리면은 때가 되면, 전쟁 때가 되면 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선비라는 이런 순수한 지금 휴머니티 이런 뭐 학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공자라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수라는 것은 말이죠. 이 문무의 기본된 교양에 쓸 줄 알아야 되고, 샘보는할줄 알아야 돼요. 셀줄 알아야 돼요. 이 칼렌더 같은 거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무의 이거는 기본이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예악, 사어, 서수가 소위 학의 내용이에요. 학의. 학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자 시대에는 이러한 육례를 익힌 사람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준 말이죠. 저 한번 지난 시간에 나눠준 그 페이퍼를 한번 보세요. 그 1페이지에 보면은 자한편에 나온 얘기가 하나고 실려 있어요. 자한편에 나온 얘기가 하나 실려 있는데. 다랑 당인이 묻거든요. 대제라 공자여 그랬거든. 참 공자는 위대하도다. 그 대제라 공자여 하고 공자는 위대하다. 그는 박학 굉장히 널리 배웠다 이 말이죠. 굉장히 널리 배워서 상당히 훌륭하게 학문을 했는데 그럼 박학이면 말이죠. 박학하고 그랬으면은 성명 그 이름을 날려야 될 텐데 여기다 뭐라는 무소성명이라고 했거든요. 박학했으나 그 이름을 날린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박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로는 상당히 문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무소성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무인으로서 전쟁에서 사의 본질인 이 전쟁에서 무인으로서 이름을 날린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이상하죠.